네, 오늘 급락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후에 만나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 네. 아직도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아침부터 방송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참 잘 갈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또 하이브 함께 살펴볼 텐데 방탄소년단 이슈가 어제 밤부터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RMC가 말한 거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글쎄 조심스럽지만 아이돌들은 처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이돌들이 그냥 한 다 성공하는 거 아닌데 성공한 거 기준으로 한 3, 4년 차 네,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왜 그러냐면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앵커님도 똑같잖아요. 앵커님을 하면 된다. 모든 똑같잖아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했다.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 이걸 차렸다. 근데 거기에 올인해야지만 되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뭐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대로 뭐 금수저 사장 아들이 장난으로 2계열사 갔다가 2계열사 가는 그거 말고 정식으로 들어가서 딱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크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자기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근데 뭐하러 거기서 시키는 일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데뷔한 지 9년이 되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사실 다른 아이돌도 철학적이고 말 잘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워낙에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지금 위치에 섰잖아요. 유엔도 가고 저기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백악관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철학을 말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아이돌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많을 건데 특히 여기서 RMC는 리더이고 항상 어떤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 언제부턴가 랩 번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더라. 자신이. 그 지금 RMC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능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 살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퍼포먼스 잘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난 옆에서 적당히 묻어가고 있다. 이 팀은 돌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BTS 데뷔하고 1년 차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BTS 데뷔하고 1년 차에는 그 사옥도 저기 지금의 사옥이 아니었고 그렇죠? 알지 못했어요 다들. 그래서 그때 얘기 못했던 거죠. 이걸 잠깐 떨쳐내고 혼자 가만히 두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충분히 생각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그걸 계속 연장했다. 연장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 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겠어요? K-POP도 그렇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수성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 같다. 계속 뭔가를 찍어야 하고 이거죠. 계속 뭔가를 찍어내야 됩니다. 아이돌들. 그러면 인간적으로 성숙할 시간이 없다. 대부분의 아이돌은 성숙할 시간의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죠. BTS는 이 정도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 성숙할 시간이라도 생각해볼 여유라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숙성해서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미 BTS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10년 하다 보니까 숙성이 안 되더라. 할 기회가 없는 거죠. BTS를 기다리고 있고 뭔가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만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 씨는 지금 사슴 같은 눈망울과 그 목 기신 분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 대학원을 보내잖아요. 그 뭐 예전에 다른 저 멤버들, 이 BTS 말고 다른 그룹에 어떤 문제가 되기도 했죠. 대학원을 등록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질 않았다. 사실 대학원을 가야지 28세 이상부터는 대학원을 보내야 군대를 연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진 씨부터 입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슈가 씨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바라있는 사람으로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한나라 씨에 왜냐면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렇게 하나씩 가버리면은, 다시 합치는데 7년이 걸리면, 이제 그
이 진 씨는 거의 마흔이 돼서야 완전체를 다시 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아싸리 그냥 한날 한시에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와라 그런 바람도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지금 피해갈 수가 없는 남자 아이돌.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은 JYP를 해야죠. 이게 싫으면 아니면 아예 피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남자 아이돌들의 어떤 숙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요거를 이미 리스크를 알고 있었다면은 그 다음 세대로 이미 뛰어 넘어갔어야죠. BTS가 이미 닥쳐왔다면 그 다음 차세대 BTS를 노리고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으로 구성된 아이돌들 뜨는 그쪽으로 가야 미리 갔었어야 돼. 미리 갔었어야죠. 지금 이미 벌어져 버렸고 오늘 아침에 보고서까지 나오는 바람에 보고서가 약간 자극적으로 뭐 BTS 전원 입대 시 그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잖아요. BTS 전원 입대 시 7,500억 원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이미 차트가 망가져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미 빠져나왔어요. 이제. 이걸 모르더라도 이미 그걸 미리 안 수급은 차트를 다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BTS로 가야죠. 이게 뭐 공식적인 해체는 아니더라도 개별 솔로 활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별 솔로 활동을 하는 거는 숙명이에요. 아이돌들의 생명은 짧아요. 그러니까 연기자를 하는 거죠. 연기자는 노인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분장만 잘하면. 그리고 저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학생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20대 중반, 30대더라도 장나라 씨 보세요. 학생 역할 하잖아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데로 가는 것이 아이돌 이 생명력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그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풀이 넓은 데로 가야죠. 엔터테인먼트 중에. 풀이 넓은데. 계속 이제 뭐 1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선후배가 다 있어가지고 솔로 활동을 해도 밑에서 받쳐주고 이런 걸 해야죠. 예를 들어 소녀시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솔로 활동을 해도 그 밑에 이제 이어받는 애가 또 뒤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녀시대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테티서로 활동하던 태연이 나오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트와이스가 하고 있잖아요. 또. 트와이스가 7년차가 지금 넘어가고 트와이스도 결국에 지금 나연씨가 솔로 앨범 내죠 이제. 또 소녀시대랑 똑같이 돼요. 언젠가는 연기 활동할 거고 다 해외 진출할 거고 그러면은 또 뒤에서 이어받고 그러니까 그게 선순환이 도는 풀이 넓은 데로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원팀 거의 하드캐리 이 엔터테인먼트사를 투자를 한다면은 그걸 감안해야 되죠. 여자 아이돌은 7년차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남자 아이돌은 군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와 별개로 사고 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미리 알아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고를 쳐버린다. 뭐 유흥주점 가거나 뭐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이래버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엔터테인먼트사의 어떤 숙명이고 그거 말고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돌 7년차와 군대 그게 다가왔을 때 조심을 해야겠죠. 특히 원팀 하드캐리인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더더욱이 그게 리스크가 되니까 그런 시점을 잘 피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에 워낙 좀 기대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오늘 이런 이슈가 주가에 아주 강하게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소 소장님께서는 일단 하이브는 지금 좀 도망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저희가 빅머니를 시작하고 나서 벌써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뭐 귀여운 라이언 얼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주가는 굉장히 좋지 않고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저 카카오 프렌즈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워낙 친근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만약 카카오 프렌즈마저 없었으면은 진짜 어떻게... 어떤 분노가 치밀었을지 모릅니다. 진짜 카카오 프렌즈를 만드신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죠? 만약 그런 이미지조차 없었으면은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국내 계열사 138개 있고 해외 계열사 56개 있어서 194개인데 이게 지금 사실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4개 상장됐죠. 넵튠이 카카오 그룹이니까 넵튠까지만 5개. 근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지 많잖아요. 지금 상장 대기 중이었던 게.
그런 것까지 다 상장을 만약에 이 논란이 불기 전에 재빠르게 행동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상장을 했다가 지금 단체로 그렇게 빠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정말 처참한 현장이겠죠. 이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동시에 다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그 상장을 하기 전에 이게 터진 게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핀트가 안 맞으니까 떨어지는 거 플러스 카카오그룹 기본적인 자체적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게 없었더라도 정상적인 흐름이었더라도 원래 상황에서도 카카오가 빠졌을 지금 여러 가지 사태들 있죠. 그런 거 자회사에서 임직원 스톡옵션 상장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 팔고 나가거나 그렇죠? 이런 카카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늘려가지고 다 상장을 쪼개기 상장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이고 예전에 뭐 10년 전에야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때는 매체도 없었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다른 분야로 얘기 드려보면 요즘에 한문철 변호사님 그 CCTV 분석해주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다 넘어갔을 그냥 교통사고 다음에 멍하니 그냥 내가 사고비율 100%로 받고 그런 일들이 지금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다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지금 주식시장도 똑같거든요. 지금은 보는 눈이 많아졌고 개인 투자자들도 각성을 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뭐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들 NC소프트에서도 그랬고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거나 버스를 보내거나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SNS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에 목소리를 내거나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투자자산운용사 이런 데서도 예전처럼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지 않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기업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변화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조그룹도 마찬가지고 카카오그룹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방위적으로 개인, 기관, 각성한 기관들이 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는 눈초리가 많고 매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의 그 행동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예전처럼.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 그 부분에다가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그 페이팔이나 이런 펠로톤 인터랙티브 아마존닷컴 이런 것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고 더존 비지온 같은 것 보시면 아시잖아요. 페이팔이라든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어도비 시스템즈 다 이런 우리 전자문서나 이런 거 쓰는 것들 그런 거 다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문서 더존 비지온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면 사회에서 더 많이 쓰죠. 카카오톡을 아무리 밖에서 한다고 해도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 당했을 때 유재석 씨도 그렇고 카톡이랑 전화만 했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카톡을 훨씬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반사적인 부분으로 빠지는 거 플러스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되돌림이 그냥 상과 골처럼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상과 골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상처가 깊어요. 이렇게 되면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해요. 지금. 수년이 걸려야 될 상황이 그렇죠. 차트에서 만약에 삼각골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차트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게 회복이 되려면. 그러면 차트를 본 김에 카카오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 좀 하방이 더 열려 있을까요? 최소한 사실 뭐 6만 원대는 가야지 이 상황이 원대. 끝나지 않을까. 그걸 가더라도 거기서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상당 기간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물을 소화하거나 아니면 지쳐서 떠나 여기서 이제 계속 17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울렸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지겨워서 떠나는 것들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죠. 6만 원을 가더라도 가격 조정만 나온 거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은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 기간 조정은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다소 조금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게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죠.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금 다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MMORPG에 굉장히 몰려 있어서 펄어비스에 이제 콘솔 게임을 기대를 한 건데 그거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그 도깨비라는 게 트레일러 영상만 공개된 거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 모멘텀이 너무 먼 것이고요. 그리고 이 2020년 3월달, 4월달까지 잠깐 버티고 있었던 게 중국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판호를 받아서 출시한다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서 흥행을 했으면 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다 깨졌죠. 그래서 마지막 모멘텀마저 깨진 거예요. 이제 남은 모멘텀은 도깨비가 출시돼야 되는데 언제 출시될지 예정이 없어요.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모멘텀을 기다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블랙클로버 그리고 붉은 사막 조금 가까이 있는 것도 출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출시 지연이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했거든요. 개발진들이 회사에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다 재택근무를 돌리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다 지연돼서 아마 내년으로 다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 전환된 그 게임의 파고를 막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